네, 저희 인피니트도 하지원 선배님과 같은 마음이고요. 저희도 항상 이제 해외 진출 러시아에 또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은 NCT 이집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팀의 노래나 퍼포먼스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한류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한류의 힘을 이 통해서 이번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이미지 제고나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홍보대사분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떻게 보면 해외에 먼저 진출한 선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행사에 참가한 기업이나 향후 또 행사에 참가를 위해서 해외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조언이나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하지원 씨부터 들어볼까요?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게 돼가지고 죄송한데. 제가 먼저 해야죠. 네. 물론 문화, 언어가 다르지만 그곳에서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한다면 많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다른 나라이지만 그 소비자들과 좀 더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인피니트. 네. 예. 저희도 월드 투어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. 직접으로 가서 피부로 느끼고 문화를 접하면서 그분들의 심정과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피부로 제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. 네, 그리고 문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K-POP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품, 기업들 홍보하시고 함께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이십니다. 2018년 화이팅!